안녕하세요. 타론 뉴스 해미 리주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2019년 9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라는 카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왔습니다. 자, 이 카드는 별자리도 상관이 없고 생년월일도 상관이 없고 그냥 무심히 보셔서 이렇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점이 아닌가 하는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1, 2, 3, 4번을 뽑아놨습니다. 그러니까 9월에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라고 생각하시면서 1, 2, 3, 4번 중에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제가 1번부터 해서 카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 자, 제가 카드를 모아보았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제가 카드를 쭉 열어가면서 저도 사실은 저도 모르고 있고 열어가면서 이 카드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쭉 한번 훑어보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번 달 운이 상당히 좋습니다. 9월달 운이. 자, 그래서 9월달 접어들 때도 뭔가 마감이 있다. 내지는 어떤 완성된 모습이 된다. 그래서 상황이 9월달 상황 자체가 접어들 때도 상당히 월드카드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이루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완성된 모습을 이루었다고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나오게 되고 거기에서 이거는 조금 더 큰 희망을 바란다면 나에게 좋은 안내자가 있거나 그리고 나를 보호해주는 대상이 있거나 나의 어떤 길안내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약간 가정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그런 것과 약간 좀 일이 9월달에는 관련되어 있고 그 속에서 그분들을 믿을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나의 길안내자가 잘 길안내자를 올바른 역할을 해줬으면 윗사람을 믿고 가는데 그리고 실수 없는 모습이었으면 하는 어떤 바람이 구독자분들에게 있게 되고 거기에 구독자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은 이번 달에 어떤 새로운 어떤 잔이라든지 새로운 감정이라든지 새로움에 대한 어떤 좋은 사랑이라든지 어떤 제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1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만약에 사람이 없다면 연애를 하고 계시지 않다면 약간 연애의 기운도 조금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올 이번 달 행운은 어떤 새로운 제안, 새로운 사랑, 새로운 것에 대한 가슴 설레게 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 조금 힘든 것은 내가 몸이 좀 돼요. 그리고 기존에 내가 생각하던 완성에 대해서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힘들지만 내가 열심히 밀어붙여야 하는 어떤 카드가 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 내가 체력과 그리고 내가 하겠다는 의지력과 그것을 다 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조금 에너지를 다해서 갈 필요가 있다. 가게 되면 어떤 새로움에 관한 행운에 관한 어떤 사건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약간 9월 말쯤에 대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구독자분들이 두 개를 다 가질 수 있어요. 원래 내가 하던
기존의 일에 완성된 모습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새로움에 어떤 관한 거 하고 그래서 두 개를 뭔가 다 가지고 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어떤 판단을 해서 하나는 버리고 가야 되느냐 자 이런 어떤 아마 고민을 하게 되실 것 같거든요. 자 이 고민은 불행한 고민이 아니고 행복한 고민에서 뭘 선택하지? 라는 자, 그런 고민을 하시게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셔야 돼요.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시면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가져가자.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드리는 조언은 뭐냐면 그러시되 조금 신중하게 판단하자. 그리고 조금 뭔가 고민되는 것을 뒤로 미루면서 이번 달에는 판단하지 마시고 다음 달로 그 생각을 넘겨보자 자, 하는 어떤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어떤 분은 구독자분들은 어쨌든 이번 달에 새로움에 관한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 것 같고 거기에서 나중에 두 가지를 얻는 어떤 성과물이 있을 것 같다. 자, 성과물을 얻었을 때 그 성과물을 판단을 하나를 가지고 간다 하지 마시고 그거를 두 개 다 가지고 가면서 나의 전문성을 높이자 그렇게 하시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자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또 한번 보겠습니다. 자 9월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 카드는 2번 카드도 굉장히 9월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를 선택하신 분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약간 지금 2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아마 8월, 9월을 끝이면서 뭔가 전문적인 내지는 갑작스러운 어떤 자기에 대해서 뭔가 발표를 하거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그 능력이 뭔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평가를 올바르게 받는다라는 자 카드가 나오게 되고 거기에 여긴 이상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전문가로 인정받는다. 전문적으로 내가 뭘 발표한다. 그러므로 해서 더욱더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다는 카드가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9월에 어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서 준비를 한다. 어떤 역량이 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희망사항은 정말로 내가 발표를 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자 그런 면에서 내가 전문가로 인정을 받았으면 하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그거 된다 안 된다. 자 됩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나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뭔가 직업적인 어떤 면에서 시연을 하신다든지 직업적인 면에서 뭔가 내가 취직을 하려 한다 나의 전문적인 역량을 보여주려 한다 이런 선택을 하신 분들 중에는 2번이 상당히 좋습니다. 2번을 선택하신 분들이 자 그래서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 나의 발표를 보여주는 것 자 그런 면에서 상당히 좋다 그렇게 보이고 그러면 그대들에게 2번을 선택을 하신 그대들에게 올 행운은 뭐냐면 전문적으로 나의 전문성을 알아주면서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래서 나의 역량을 알아봐주면서 나를 언니 진짜 잘하네. 내 밑에 와서 한번 일해볼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면 니 진짜 잘하니까 이 전문적으로 한번 더 공부해봐봐. 이런 사람들 자,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은 윗사람을 상징하기 때문에 자 그런 행운이 2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는 있다. 자 그러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믿고 가야 됩니다. 자 그분한테 약간 나의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선생님, 교수님, 사장님, 부장님 이렇게 얘기해 가면서 그분한테 우리 뭐 해야 되죠? 자 아부를 해야 됩니다.
자부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상당히 나를 좋게 이끌어주는 어떤 카드가 이번 달에 이번에 구독하신 이번을 선택하신 분들에게 어떤 오는 행운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가 그대들에게 불행이 되냐면 머뭇거리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 것이 이번에 선택하신 분들 그들에게 약간 불행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머릿속에 머리를 너무 많이 굴리면 안 됩니다. 굴리지 마시고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그냥 한 길만 보고 원래 내 잘하는 것만 보고 가겠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러면 미래에 오늘 때 팀워크로 사람들과 같이 뭔가 인정을 받으면서 가는 어떤 전문적인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게 된다. 그리고 돈도 많이 벌게 된다. 내가 전문적으로 역량을 가지게 된다. 자, 9월 마지막쯤 돼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는다. 전문적인 역량을 키우게 된다. 그리고 어떤 전문성 그리고 인정을 받게 된다. 세 명이서 팀워크로 움직이는 일이 생기게 된다까지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자 엎어지지는 그러니까 그거 잘하기는 하고 생각은 많이 하지 마시되 분명히 신중한 판단은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어떤 일을 선택한 것은 이 카드는 저스티스 카드가 떴거든요. 자 그러면 좀 더 신중하게 면밀하게 자 검토하면서 가보자는 어떤 조언의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이번에 그대들의 역량을 보여주는 거 굉장히 좋다. 자 그리고 윗사람을 믿고 가야 된다. 그리고 너무 많은 생각은 하지 말자. 그렇지만 내가 치밀하게 뭔가 안에서 면밀하게 계산적으로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다. 자, 그런 카드가 9월달에 나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번 분들은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긍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3번 선택하신 분들 제가 또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3번 총 6장을 제가 또 오픈을 했습니다. 자, 3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카드가 전체적으로 다 괜찮아요. 괜찮은 데다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의 일에 대해서 뭔가 약간 조금 더 뭘 해볼까 내가 가진 역량이 더 맞는가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고민을 하는 어떤 카드들이 떴어요. 자, 근데 그 고민이 상처를 받거나 내지는 힘들어 하거나 자, 그런 고민은 아니고 자, 조금 더 성장, 발전해 간다는 어떤 고민의 어떤 내용이 떴거든요.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에서 이거는 완즈 퀸이거든요. 그럼 완즈 퀸은 뭐냐면 여성으로서의 어떤 전문적인 역량으로서 최고에 이른다는 뜻이에요. 자, 달 초반부에. 자, 그러므로 해서, 내가 이루고 있고, 나의 역량은 최고기는 한데, 내가 정말로 잘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의문이라든지, 또는 밑사람에 대한 약간 의심들, 그리고 어쨌든 상황에 대한 의심을 약간 가질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렇게 보임으로 해서, 내가 정말 이루고 있어도 되나 하는, 자,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거기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지금 꿈을 가지고 있냐면, 좀 더 빛나고 싶다. 좀 더 내가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싶다. 스타가 되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분야에 정말로 내가 별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 내가 하던 거 외에 또 다른 거를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자, 그런 마음도,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거 다 어떠냐? 둘 다 긍정적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긍정적이니까 열심히 내가 별이 되길 위해서 노력을 하든 아니면은, 이거 말고 다른 거를 위해서 노력을 해보든 둘 다 그 노력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어떤 좋은 일을 만나게 되냐면 나의 어떤 역량을 알아봐줄 어떤 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엎드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줄 어떤 힘을 만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왕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면 나의 빛남을 더욱더 성취를 시켜줄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가 되고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지금 여기에서 뭔가 내가 더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분명히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자, 미루지 말자. 그리고 다음으로 또 미루지 말자. 그리고 하던 일을 마감을 해서 더욱더 성숙한 나를 만들자. 라는 자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면서 자 모두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에 내가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나를 인정해주는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자 그러므로 해서 좋은 결과 금전적인 결과도 좋고 그 다음에 어떤 성과물도 나고 그래서 마지막 결과가 상당히 좋은 결과 같았어요. 특히 만약에 3번의 구독자분들이 직업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내가 금전적인 성과를 바라는 거라면 굉장히 좋은 금전적인 면에서 좋은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다. 그래서 아주 긍정입니다. 9월에 돈 많이 번데이. 자, 3번을 선택하신 분들. 자, 그래서 좋다. 그렇게 보이고 그 속에서 분명히 남자의 여기 나를 왕으로 성장시켜줄 어떤 남자 그리고 여기에도 좋은 카드로 지금 남자가 뜨거든요. 그럼 분명히 남자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가야 됩니다. 그분을 그녀가 아니고 자 그분을 믿고 갈 필요가 있다. 그분은 생각보다 기득권 세력이고 그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다? 나를 성장시켜줄 만한 분명히 그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가게 되면 좋은 결론이 돈도 많이 벌고 아주 좋은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자 그런 카드가 보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세요. 자 그리고 기존에 내가 해야 할 것들 분명히 처리해서 하세요.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3번 분들. 자 그 다음에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 또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 제가 이제 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9월이 조금 안 좋습니다. 어떠냐면 고생문이 조금 열렸다 이렇게 보입니다. 4번 선택하신 구독자분들 어떡합니까? 자 그래도 나중에 마지막 결과물은 나쁘지 않으니까 9월 달에 뭔가 생각이 안 잡히고 거기다가 노력은 좀 많이 해야 되고 뭔가 끝남의 의미도 있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카드가 지금 떴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해석을 할 건데 어쨌든 조금 별로다 그렇게 보입니다. 우선은 4번을 선택하신 분들은 지금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걸 할까 말까 하는 그러니까 원래 기존 걸 두고 다른 걸 할까 그리고 뭔가 다른 것에 대한 삶에 대해서 조금 확장해 볼까 아니면은 뭔가 다른 거 한번 또 다른 거를 해볼까 하는 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 보이게 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과제가 남아 있어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어떤 과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두 개를 고민할 게 아니고 내가 기존 일에 대해서 뭔가 어떤 마감을 해서 뚜렷하게 성과물이 나는 것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을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그대들이 4번 그대들이 새로운 일을 볼 때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고 어쨌든 여기에서 힘은 들지만 체력과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도 많고 자 그렇게 힘은 들지만 모두 끌고 가야 되는 어떤 에너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10개를 다 짊어지고 간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 속에서 분명히 가을 즈음으로 접어들게 되면 뭔가 다르게 되는
어떤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보이거든요. 그리고 생각이 많은 속에서 뭔가 내가 좋은 어떤 모티브가 분명히 있게 돼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거를 취할 때는 아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분명히 마감되고 끝내고 이것도 10이고 이것도 10이거든요. 그러면 마감되고 끝내고 하는 그 뭔가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거를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끝냄을 당할 수도 있는 어떤 카드가 떴습니다. 자,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들이 뭔가 분명히 마감하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입니다. 남들에게 마감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마감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이고. 자, 그러면 나중에 마지막에 오는 결과는, 자, 완즈 퀸의 여자가 떴거든요. 그러면 여성들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어떤 자리에 오르거나 위치에 이르게 되거나 뭔가 장악을 하게 되거나 내가 대우를 받게 되거나, 자, 그런 상황이 분명히 되게 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 여성분들은 끊임없이 밑에 사람들 약간 의심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의 지위가 안전한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분명히 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자, 그렇게 되긴 되는, 어쨌든 내가 이기고 내가 위에를 어떤 점령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자, 그래도 자 고민거리는 계속 남아 있다가 되고, 그러면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 남성분들께서는, 자, 마지막에 내가 최선을 뭔가 다하게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여성의 어떤 권한에 의해서 뭔가 내가 좌우되는 어떤 상황이 있지 않을까 하는 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라면 마지막에 달 마지막 즈음에 가서 여성에 의해서 좌우되는 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정말로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보자라는 어떤 신념으로 임하셔야 됩니다. 이 카드도 지금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개거든요. 아홉 개의 어떤 완즈 구를 의미하는데, 이 카드는 뭐냐면 나의 어떤 고집이 필요하다. 나의 고집이 필요하다는 카드가 나왔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할 수 있으나, 거기에다가 그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것 중에서 안으로 내실을 기하시지 밖으로 뭔가 갈 생각할 시기는 아니다고 보시고, 그 속에서 내가 기존 것을 나의 의지대로, 나의 신념대로 마감해 나가자.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가 되고, 그렇지 못하면 남에 의해서 어쩌면 내가 이렇게 자 뭔가 당할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지금 떴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분명히 여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여성들은 본인이 주도적이긴 하나 남을 의심하는 모습으로, 남성들은 여성의 영향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모습으로 어떤 카드들이 떴습니다. 자, 그래서 4번 구독자분들은 고집대로, 자, 기존에 하던 것을 열심히 밀고 나가야 한다. 그래야, 자, 좋은 변화가 온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자, 1번에서 4번까지 여러분들에게, 자, 9월 달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선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선택지에 의해서 어떤 내게 대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를 자 보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세세하고 내가 조금 더 세세하게 보고 싶다면, 여러분들 별자리 아시죠? 혹시나 모르겠으면 자신의 양력을 가지고 자 별자리를 아신 다음에 다시 타로 뉴스에서 제가 별자리별 타로 운세를, 9월 운세를 상세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4번을 혹시나 선택하신, 자 1, 2, 3번은 전체적으로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4번을 선택하신 구독자분들은 조금 찝찝하시면 글로 들어와서 조금 세세하게 확인해 주시는 것도 좋은 운을 맞이하는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9월도, 자, 긍정적이고, 자, 힘차고, 자, 그리고 행운이 많이 있는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